두 분만 스피치를 할게요. 우리 어느 분께서 스피치 해주실까요? 1분 스피치나 액션 5 또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석세스 세미나 했었죠? 석세스 세미나 때 감명 받았던 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미팅에서 감명 받았던 내용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과 VOD 또는 이제 어떤 결단을 했다거나, 네, 그렇게 자유롭게 스피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김대겸 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저 BOD 가 어느 분이 얘기하냐고. 제가 그 마이크 조금 가까이 부탁드릴게요. 저번 왔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이제 근데 잘그 들려요. 예 어느 분 BOD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깨워 주신 것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판매자가 아니다. 우리는 전달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곰곰이 씹어봤는데, 정말 우리의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판매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제품에 대한 공부와 애용, 그것을 또 숙지하고 몸으로 느끼고 내 몸에서 느낀 반응을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역할을 하는 일이다. 그것이 곧 우리 플랫폼에 대한 광고도 되고 또 우리의 소비 촉진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구나. 아주 깊이 새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결코 판매자가 아니다. 전달자일 뿐이다라는 점을 다 같이 인식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네, 맞아요. 애터미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애터미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후속 관리로 전달을 해서 스스로가 애터미 제품을 반복 구매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연금성 소득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네, 김대현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스피치 해주실 분손 들어주세요. 없으신가요? 최정규 사장님 안 보이시네요, 갑자기. 네, 이재영 사장님 해주시겠습니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됐죠? 네, 됐습니다. 네, 내가 저기 최정규 사장님 하려고 좀 양보하려고 했었는데 1분 스피치하고 오늘 있었던 경험 한마디 내가 얘기할게요. 좋은 네. 얘기라. 자, 저는 수원에서 애터미 사업을 해오는 이재행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가서도 애터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터미를 접하게 된 거는 평양리 센터에 우연히 갔다가 우리 남해진 국장님을 만나서 남해진 국장님의 권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애터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 열흘 전에 잘 아시는 분한테 해모임을 전달을 한 분이 계셨었대요. 해모임 전달을 했는데 오늘 그분하고 같이 있던 분하고 두 분하고 셋이서 오후 한 저녁 한 5시 정도에 만나서 제가 그 해모임 얘기를 했어요. 당뇨약을 안 먹는다. 해모임을 먹고 당뇨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하고 진짜 그러면은 뭐 자기네들의 전달도 했다고 나도 기분이 좋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기분이 좋다고 진짜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해모약 12월 15일부로 병원에서 당뇨약 안 먹어도 된다라 안타 왔다라 아주 뭘 기분 좋게 전달하고 기분 좋게 받아주고 그분들은 저 당뇨 오래되신 분이라 나는 뭐한한달한 40일 먹고 났는데 뭐 오래된 분들은
금방 효과가 안 나면은 한 3, 4개월, 4~5개월 꾸준히 드셔보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게 같이 저녁 같이 먹고 애터미 얘기 좀 하고 전뭐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이재영 사장님께서 해모임을 드시기 전에는 해모임 전달이 좀 어려웠었는데, 해모임 드시고 나서 이재영 사장님의 그 경험을 나누니까 해모임이 정말 많이 요즘은 전달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뇨의 효과가 좋았죠. 근데 사실은 사실 해모임이 초기 당뇨에는 이제 정말 나았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진전이 있는데요. 좀 오래된 당뇨는 당뇨약을 끊을 정도로 완전히 뭐 치유가 된다거나 그러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죠. 당뇨는 계속 악화가 되어가는 것이고, 나중 되면은 인슐린 용량도 굉장히 늘려야 되고, 또 췌장 상태라던가 그런 게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당뇨가 오래되신 분은. 근데 해모임을 꾸준히 드실 경우에 그안 좋아지는 것을 좀 예방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당뇨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눈이라던가 발이라던가 심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작용을 해모임이 좀 예방을 해줄 수 있고, 또 당뇨가 계속 악화되어는 것을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최정규 사장님 말씀 있으신가요? 아이고, 자리를 비우셨나? 아, 네. 최정규 사장님. 10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아, 아니, 왜 이렇게 잠깐 짜릿해.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뭐, 사실 요새는